와 미친 이제 폰 안 열어도 이런 거 다 되네? 폰 안 열어도 되겠다. 그럼 폴더블 왜 샀지?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.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재밌는 앱이 하나 올라와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바로 플립3를 위한 전용 앱이랄까요?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커버 스크린 OS라는 게 있어서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지금 제가 설치하기 전에 개념 자체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괜찮거든요. 왜냐면 플립이나 폴드는 구조상 두 개의 스크린이 있는데 밖에 있는 외부 커버 스크린을 조금 더 자유롭게 커스텀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. 어쩌면 아이폰은 이러한 것을 못하는데 안드로이드만 할 수 있는 뭔가 이 강점이기도 하죠. 먼저 이제 제 플립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정신 사나워서 얘를 조금 빼고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.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주면 되는데 커버 스크린 OS로 검색하게 되면 가장 위에 요 앱이 나오게 됩니다. 지플립의 커버를 좀 더 강화하세요. 뭐 개발자 리뷰 이런 건 없고, 근데 또 이상한 건 제가 알기로는 이 앱이 1월 초기에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평점이나 리뷰도 없고 1만회 이상 다운로드 됐다라는 이런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. 뭐 이것저것 얘가 조금 이제 커스텀에 가까운 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인앱 구매가 따로 있기는 했었네.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 앱을 열게 되면 계정을 선택하고 커버 스크린 OS는 이제 뭔가 이러한 이제 권한을 요구한다. 지금 처음 시작부터 여러 가지를 조금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신기하긴 하죠. 보통 이러한 것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APK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뭐 이러저러한 이제 커스텀을 해주는 것과 약간은 익숙한데 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식으로 다운받은 앱을 이렇게 쓴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. 접근성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줘야 되네. 휴대전화 전체 권한을 허용을 하는데 일단은 뭐 허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설정이 다 되었고 앱에 대한 구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허접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진짜 이제 간단히 만든 앱처럼 느껴져 있는데 특히 여기 오른쪽 하단을 보면 이것을 눌렀을 때 인앱 결제를 하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맛을 보진 않았으니까 일단은 써보고 나중에 이제 추후 이게 진짜 유용하다면은 이제 추후에 결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제 안 한다니까? 이게 위젯을 좀 큰 거를 쓰려면 이거는 무조건 추가 결제를 해야 되고 뮤직 위젯에 대한 설정 뭐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해줄 거 없는데 닫아서 한번 볼까요?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커버 스크린의 화면이랑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아직까지 바뀐 게 없는데? 똑같은데 뭐지? 왜 안 됐지? 너 알림 접근 허용을 안 해줘서 그런가? 다시 한번 해볼까? 됐다 지금 실행이 된 것 같거든요? Welcome test 4 된 것 같아. 알림에 대한 권한을 줬을 때 얘가 알림을 떴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뭔가 OS와 이렇게 융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보면 와 지금부터 완전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. 원래 상자에서 아래로 내리게 된다면 진동과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블루투스 손전등 그리고 방해 금지 모드가 위쪽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아이콘에 대한 크기도 조금 더 이제 커진 것 같기는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투스를 거의 끄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유용하진 않는데 이 손전등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왼쪽으로 스와이프 했을 때 알림이 뜨는 것은 동일한데 뭔가 요곳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좀 바뀐 것 같죠? 그리고 하단에서 올렸을 때 이때도 원래 삼성페이가 떠야지만 지금 이제 미디어 컨트롤러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삼성페이는 어떻게 쓰냐? 위젯은 아예 사라진 것 같고 삼성페이는 그냥 화면 열고 꾹 누르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네요. 요거는 위로 스와이프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지만 나름 괜찮긴 하네. 여기서 세 번 터치하게 되면 이제 앱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 뒤에 있는 배경을 반투명으로 만들어주면서 앱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에 대한 반응 속도 요런 스크롤은 빠르긴 한데 앱을 불러오는 속도는 살짝 느리긴 합니다. 아니면 쓰다보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. 여기서 한번 실행해볼까? 저희가 자주 쓰는 노션 와 노션도 이렇게 볼 수 있네. 물론 이 스크린의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큰 글자는 볼 수 있지만 작은 글자는 이렇게 이제 좀 가까이서 보기는 해야 되지만 다른 거 해볼까? 지도 길찾기 구글 서치 서비스 오디오로 텍스트를 변환합니다. 성수역
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자차를 이용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에는 화면이 작고 또 이렇게 볼 필요가 없지만 만약 걸어다니면서 한 손으로 써야 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이 커버 스크린을 간단히 활용하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동해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오 뒤로 가게 되네. 뒤로 가게 돼. 그리고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? 스타벅스. 어? 여기서 바로 바코드 꺼낼 수 있나? 오오오오 근데 핸드폰에서 뜰 수 있는 화면은 모두 나오긴 하거든요. 오 다시 지금 스타벅스 업데이트 해줬는데 자 고객님 오 힘내봐요. 힘내고 싶은데 로딩이 걸리네? 안되는데 어떻게 해. 한국 사람이라면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화면을 열고 말지 이것을 기다릴 여유는 없죠. 삼성페이는 당연히 가능했고 배달의 민족도 되나? 와 이게 화면이 작다 뿐이지 앱은 모두 실행되어서 모두 이제 커버 스크린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. 문자 같은 거 보내보고 싶은데? 원래 커버 스크린에 문자가 왔을 때 문자 확인은 가능하지만 답장은 불가능한 게 좀 불편했거든요. 오! 문자! 문자 새로운 문자. 오! 아 이게 키보드가 나오지 않고 이런 음성으로 지금 입력을 해야 되기는 한데 일단 뭐 문자를 보내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할 바에 그냥 화면을 열어서 그냥 빠르게 치고 보내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죠. 가능은 하다 정도의 수준이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실행이 안 되는 앱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. 오 넷플릭스도 커버 스크린으로 볼 수 있구나. 일단 아무거나 한번 아무거나 하나 재생을 해보면? 야 이제 커버 스크린으로 영상 보는 것도 뭐 완전 싹 가능이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뭐 아무 이상 없이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모두 돌릴 수 있습니다. 다만 화면이 작고 비율이 특이한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에요. 오! 그럼 좋은 건 있겠다. 게임할 때 보통 요즘 게임들은 자동사냥이 굉장히 많잖아요. 오? 커버 스크린에 그냥 간단히 띄어서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겠는데요. 물론 이 커버 스크린으로 게임은 할 수 있지만 이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컨트롤을 하기에는 어렵고 자동 사냥을 하는 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. 이 화면은 작지만 돌아가는 거는 되게 잘 돌아가요. 그래픽도 약간은 이제 후지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화면이 작으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대부분의 영역을 가려버리네. 촉촉촉촉촉 달려간 다음에 점프. 약간 편법이긴 한데 여기서 뭐 윈도우나 맥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원격 제어를 이용하면 되거든요. 와 진짜 핸드폰 그냥 만지는 것 같은데 작은 화면 핸드폰 만지는 것 같다. 오오오 연결됐다. 와 원격 제어 화면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. 오 확대도 된다. 앱 오 잠깐만 이거 뭐야. 오 드래그도 되는데. 오 그걸 크롬도 켤 수 있어. 지금 위에 여기 화면 창 떴는데 개인정보 있어갖고 이거 가리고 야 재밌네. 원격 제어로라도 쓰니까 되게 특이하네. 아니 음악 켜지마 앱 자꾸 켜지마. 그래서 대체로 안드로이드에 있는 앱은 모두 실행이 가능하다. 그리고 이건 뭐야. 아 이거는 지금 아 이게 지금 가로 화면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위로 결제를 했을 때는 이제 화면에 대한 이제 회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 이거 검색도 키보드로 가능하긴 한데 이제 유료 결제를 해라. 여기 오른쪽에 있는 추가 기능들은 역시 결제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? 그리고 위젯에 대한 설정도 한번 해볼까? 여기 플러스 눌렀을 때 안드로이드 홈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어? 카카오페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? 오! 오른쪽으로 하면 위젯을 열 수 있는데 여기서 카카오페이도 지금 제가 이 폰에 연결을 해놓진 않았지만 만약 결제가 되면 편리할 것 같고 오히려 위젯이 더 괜찮은데요? 기본 위젯을 제외한다면 조금 이제 커스텀을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하철에서 언제 도착할지 이러한 것도 위젯으로 볼 수 있고 차량에 대한 상태도 아 이거는 아, 조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진 않구나. 아 또 위젯을 4개 이상 사용하려면 추가 결제를 하라고 하네? 사실상 여기서 앱을 실행하기에는 진짜 간단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의 이제 의미만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던 것은 위젯을 커스텀 해줄 수 있다는 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이런 작은 화면으로 앱을 컨트롤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긴 하고 이렇게 여기서 앱을 실행시킬 바에 그냥 화면을 열어서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죠. 제가 오늘 커버 스크린 OS를 한번 사용해보니까
이게 신기하긴 신기하고 재밌기는 재밌어요. 기존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기본 기능이 다양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, 커스텀하기를 좋아한다면 매우 잘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꽤 괜찮은 앱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완전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진 않고, 심지어 이렇게 초기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료와 유료를 구분해놓긴 했거든요.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사용해보더라도 굳이 아직까지 유료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나마 앞으로 업데이트 된다면 제가 기대해볼 만한 점은 위젯을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커스텀을 해줄 수 있다는 점. 한 손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젯들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커스텀 해준다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, 저도 이러한 앱이 사실 플립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러한 것을 이제 APK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, 이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버전으로 이제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봤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OS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서 돌아가기는 한데, 저라면 차라리 이러한 것보다 조금 더 커버 스크린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러한 이제 퀵 패널 그리고 위젯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이 나온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진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앱이 돌아간다에 의의를 둬야 되지, 이 작은 화면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죠.